앞서 보신 것과 같이 노동계의 총파업이 시작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면서 노동계도 양보와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태학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노동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노조한테 빚져 있는 것처럼 채무가 있는 것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겠죠. 그 강성 노조의 억지를 늘 무마책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뭐 노조가 그렇게 타협적으로 나올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주 52시간 근로제도 통과됐지만 노동계는 나라 전체 경제를 외면하고 빚쟁이처럼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 조건만 내세웠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노조의 이기주의까지 더해지면서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외 여건을 비롯한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 비용의 상승 등 기업의 전반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대립적인 노사 관계가 보다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꾸준히 이어온 만큼 노조도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오늘 진행된 총파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을 논의도 못 해보게 미리 파업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조도 국가의 일원이고 경제 주체로서 기업과 서로 협조를 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부분을 너무 무시하고 노동계 스스로의 이익만 챙기겠다고 나오는 순간 공멸과 파멸이 기다릴 수도 있다.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6%까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양보와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